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난소 나이 검사, 네, 난소 예비능 검사라고 불리는 검사 AMH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예전에도 한번 저희 영상에 출연을 해주셨었죠? 마리아 병원의 주창우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채널 나오셨던 게 아니 되게 초창기에 맞아요, 나오셨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쵸? 다낭성 난소 중 그때 하셨습니다. 어릴 때 저희 채널이 어렸을 때. 네. AMH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난임이나 내분비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희 이제 산부인과 내부에 있는 학위들 있잖아요, 세션을 보면 AMH 관련된 강의는 전부 다 주창호 선생님께서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저희가 AMH는 선생님을 모시려고 사실 비워놓은 상태였거든요. 진짜로. 아유, 정말 대가들한테도 혼날 것 같아. 큰일 났네. 오늘 여러분들 AMH 난소 예비능 검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니까 꼭 끝까지 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 늘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난소 나이 검사, 난소 예비능 검사 AMH는 과연 뭘 보려고 하는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AMH 그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이라고 그러고, 과거엔 이제 MIS 뮬러리안 인히비팅 팩터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난소에 있는 과림막 세포 그래뉼로사 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이게 태아가 남자랑 여자로 분화할 때 그때 원래 영향을 주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최근에 알고 보니까 성인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AMH의 양이 난소에 남아있는 난제의 개수랑 비례한다. 난소에서 앞으로 얼만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 예비적인 능력, 그 예비능을 반영하는 마커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뮬러리안이라는 단어가 저희 산부인과도 거의 안 보잖아요. 거의 안 보고 뭐 자궁 기형할 때 정도만 보는 맞아. 그 단어인데, 그걸 되게 쉽게 바꿔가지고 난소 나이 검사라고 바꾸긴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난소 나이 검사에 대한 역사를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뭐 공식적으로 문헌상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창시자. 2014년, 2015년 정도에 병원 안에서 직원들 내부 강의하고 이제 외부에 이제 특강 가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일반인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만들까 하다가 난소 나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마침 AMH 레벨이 결과지 나올 때 봐도 뭐 호르몬 수치가 몇 점 몇 나오고 밑에 이 수치는 만 몇 세 여성의 농도에 해당합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난소 나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겠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퍼지다 보니까 현재는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좋은데요. 문제가 한 가지 생긴 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앞으로 난소에서 배란될 능력을 예측하는 검사인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난소에서 앞으로 배란될 능력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진료실에서 설명할 때는 처음에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여성이 초경부터 폐경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되죠. 그 배란되는 난자가 몸에서 매달 생성해내는 게 아니고 난소에 보관돼 있던 난자를 키워서 쓰는 거예요. 82년생이라고 치면 그럼 본인 지금 배란되는 난자는 1982년에 만든 난자인 거예요. 그렇죠. 슬프다 약간. 그래서 울어? 20살 때는 20년 기다렸던 난자가 배란이 되고 40살 때는 40년 기다렸던, 오래 기다렸던 난자가 나오니까 걔가 노화 때문에 질이 더 떨어질 거다. 임신율도 떨어지고 뭐 유산이나 태아 기형 발생률도 더 올라간다. 언제나 우리가 배란되는 난자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양과 질. 난자의 질은 보통 노화랑 연관이 있다고 봐서 동갑 내기면은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가지고 있는 난자 개수는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게 난소 나이 검사다, AMH다. AMH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는 뜻이. 그쵸. 결국은 어릴 때는 난자를 많이 갖고 있고 나이 들어서는 적게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8세인데 난소 나이가 38세로 나왔다, 그러면은 내 나이에 평균적인 난자 개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난소 나이가 45세로 나왔다,
그러면은 45세 여성만큼 난자의 개수가 적다는 얘기죠. 걔네 질은요? 38세죠. 그쵸. 그러니까 이 난소 나이가 많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배란되는 난자 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결과지를 받아들였을 때는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게 다 45세에 가깝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쵸. 그래서 늘 이 결과지는 검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검사가 결과 하나만 보는 것보다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요새 건강검진하고 나서 결과 상담하러 안 가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꼭 전문의한테 검사 결과 상담은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 뻔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면 굳이 이걸 다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개수는 제각각인데 그중에서 정말 문제는 적은 사람이 언제나 문제거든요. 그렇죠. 적은 사람이 실제로 폐경도 일찍 와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나소 나이가 내 실제 나이보다 5살 많게 나왔다고 폐경이 5년 빨리 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는 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보통 평균 폐경 나이가 50에서 52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빨리 올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노화가 언제나 계단식으로 오거든요.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알잖아. 갑자기 팍. 피부도 어느 날 보면 갑자기 푸석푸석해져 있고. 그래서 피부과 예약했어요. 소화도 어느 날 갑자기 안 돼.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AMH 난소 후에 남아있는 난자 개수도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팍 떨어지는 타이밍들이 있는 것 같아요. 2, 3년 동안 그대로 쭉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년 만에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앞으로 임신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검사해보는 건 필요하겠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초경부터 폐경까지 모든 맞아요. 사람이 다 아니야. 그거는 아니어서 보통은 20대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너무 어린 친구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게 검사 결과 비교 수치가 없지 않나요? 이분 최소 배우신 분. 10대에는 실제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AMH 레벨을 쭉 그래프를 보면은 20대 중반 정도에 피크로 돼 있고 거기서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 25세 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검사를 하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단, 난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들, 가족 중에 조기 폐경됐던 분이 있다. 아니면은 내가 난소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질병이 있다. 대표적인 게 뭐 난소에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한 적이 있다. 각종 자가면역 질환들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류마티스나 루푸스 같은 그런 것 있는 사람들이 20대에 들어 한번 검사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난소에 혹이 있어서 수술하게 됐다?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변화 있나 확인하는 건 의미가 있죠.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30대가 되면 꼭 검사를 한번 해보라 그래요. 처음에 검사 시작할 때 저희 병원 직원들 중에서 원하는 분들 검사를 쭉 다 했는데 네. 만 30세 검사를 해도 난소 나이 40대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논문에는 보통은 10에서 15% 정도 있다 그래요. 문제는 이게 증상이 없거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한테 저는 이렇게 있으면 AMH를 좀 참고로 내긴 하거든요. 진단은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PCOS를 의심할 수 있어서 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 일단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AMH 레벨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때는 배란이 자주 안 되니까 많이 안 써가지고 많이 남아있다. 난소에 난자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높게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진단 기준에 넣자. 보통 그래서 AMH 뭐 7에서 9 이상이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해당하는 걸로 보자고 했는데 가장 최근 작년에 나온 교과서에까지는 그런 주장이 있지만 진단 기준에 실리는 정도는 아니다. 현재까지는 트렌드고 앞으로 이게 진단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기는 있죠. 생리를 꼬박꼬박 함에도 불구하고 이 AMH 검사는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을까요? AMH는 검진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증상이 있어서 받지 않죠. 병이 생기기 전에 확인하고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쉽게 치료하려고 증상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게 건강검진이잖아요. 난소 기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난소 기능이 극심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떨어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대부분 없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폐경 전달까지 생리 규칙적으로 하시다가 맞아요. 폐경되는 분들도 맞아. 있거든요. 맞아요. 임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임신을 하고 싶을 때 못할까 봐 이제 걱정을 하는 맞아요. 그쵸? AMH가 만약에 그러니까 검사가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는 향후 6개월, 1년, 2년 동안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아깝게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난임을 목적으로 하면 AMH 검사도 보험 급여가 되니까 맞아요. 작년부터 급여가 되죠. 난임의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할 때는
1년에 1회는 보험이 되고요. 또 하나 다른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항암치료를 하거나 무슨 수술을 하거나 시험관 진술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사람은 한두 번 더 보험이 된대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급여 받아서 검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반대로 생리양이 좀 적은 분들도 많잖아요. 워낙에 단합성산소 증후군 환자분들은 또 가끔 생리하는데, 선생님 팬티라이너 하나만 하면 될 정도예요. 제가 뭐 폐경이 빠를 수 있나요? 조기 폐경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는 20, 30대도 많은데, 그러면 생리양이 적은 거랑 AMH가 낮게 나오는 거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진료실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생리양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폐경이 빨라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공포도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남자라서 남자니까요. 저는 이제 따님 두 명 있으시니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해는 아 이해는 안 돼. 학습이 되죠. 나중에는 학습이 되고 학습이라도 되니까 다행입니다. 네. 대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로 내일 고민하거든요. 생리가 점점점 양이 줄다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이 되나 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생리양이랑은 AMH 레벨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난임병원에서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생리는 전달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서 나오는 거니까 이번 달 생리의 양상은 지난달 자궁내막의 상태를 반영한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지난달 자궁내막이지 이번달 임신될 자궁내막이 아니니까 지난번 생리가 적었던 게 이번달에 임신율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번달에 괜찮지 안 괜찮을지 내가 초음파를 보고 확인을 해드리겠다. 이번달엔 내가 보고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보통은 그렇게 설명드리지. AMH 검사, 이거 피검사잖아요. 우리 난수 나이 이거밖에 뭐 없나요? 난임 클리닉에서는 난수 예비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시술할 때는 과배란 약을 쓰잖아요. 그렇죠. 인공수정이니 시험관 시술을 할 때는 과배란 약을 쓰는데,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과배란 약발이 다르다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주사를 많이 써도 두세 개도 배란이 안 돼서 하나만 배란되는 사람도 있고, 주사를 조금만 써도 10개, 20개, 30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또 몸에 부작용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예측하는 마커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던 게 생리 주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생리 주기는 보통 28일보다 조금씩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생리 주기가 짧은 분들은 난소 기능이 좀 떨어졌을 거다. 약을 조금 더 쓰고, 생리 주기가 30일 넘는 분은 난소 기능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약을 좀 덜 쓰고 그래 왔었는데,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3A를 얘기하죠. AG, AMH, AFC. 초음파군요. 그쵸. 결국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번은 age죠. 나이. 나이가 많을수록 난소 기능은 떨어질 거다. 두 번째 AMH는 지금 최근에 나온 거고, 또 하나가 AFC, 안트라폴리클 카운트는 이게 동남포를 보는 건데요. 난소에서 그달에 배란되기 전에 난포가 여러 개가 준비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질 좋은 거 우성난포만 하나가 배란이 되고 나머지는 저절로 사멸하는데, 준비되는 애들이 많은 경우에 약을 썼을 때 여러 개가 같이 클 수 있어요.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 개수가 많은 사람이 동남포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 동남포는 배란 준비를 막 시작했을 때 보는데, 배란 준비력의 시작이 생리 시작이랑 맞아요. 생리를 시작했을 때 이제 다음 달 임신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초음파를 볼 때 질 초음파를 생리 중에 봐요. 맞아. 굉장히 불편해요. 처음엔 이걸 오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피 나는데 보실 거예요? 여러 번 물어보죠. 내 상식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저는 피 나는 거 보는 의사예요. 맨날 피 날 때 검진하는 의사예요 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성 호르몬들, 뭐 FSH나 LH나 인히빈 B나 몇 가지 호르몬들이 또 이제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같이 그에 반등해서 올라가거든요. 난소는 동남포 개수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 레벨들을 전통적으로 이용해 왔는데 베리에이션이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적으로는 쓰임새가 크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게 얘네가 나빠졌을 때는 많이 나빠졌을 때예요. 난소 기능이 많이 나빠진 다음에야 생리 3일째 FSH도 올라가고 초음파에서 동남포 개수도 줄어들고 하거든요. 이미 나빠진 다음에야 확인이 되니까 그걸 미리 예측하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AMH는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 개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굉장히 편해졌죠. 그러면은 FSH 뭐 그런 호르몬이랑 초음파 검사들은 우리 뭐 생리 시작할 때 병원 와가지고 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AMH도 그때 와서 꼭 해야 되나요? 동남포 개수나 다른 호르몬 레벨은 생리 1, 2, 3, 4일째 검사 안 하면 이미 때를 놓쳐가지고 오차가 커져요. 또 하나 사이클마다 달라요. 한 사람에서도 배란 잘 되는 달, 잘 안 되는 달 있고, 좀 좋은 거 나오는 달, 덜 좋은 거 나오는 달 있는 것처럼 사이클마다 다른데,
AMH 검사의 장점이 생리 첫날부터 며칠째 검사에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장점이에요. 또 하나, 이번 달에 검사한 게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검사하는 거랑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피임약을 쭉 장기 복용했던 환자들은 AMH 검사... 당신이 그걸 장기 복용하는지 모르는데요. 네, 뭐... 예. 자주 하세요, 피밍아웃. 예. 피임약을 예, 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까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피임약을 중단하고 뭐 얼마간의 기간을 띄워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조금 있어서 특별한 약제를 쓰고 있는 경우에 실제보다 조금 낮게 나오거나 과장돼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스테로이드 제제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피임약 복용 중에는 실제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하나 임신 중에 검사했을 때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검사를 해야 되면은 해석을 하는데 일단 주의를 기울여서 해라. 만약에 피임약을 끊는다 그러면은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이후면은 뭐 영향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레나는 지금 영향 차이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 나이랑 아예 맞지 않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나오면은 몇 달 있다가 다시 한번 재검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나이가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로 바로 해석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신이랑 피임약이랑 두 개 다 배란이 안 되게 하는 거니까 배란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약간 낮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 얘기를 또 들으신 분들이 피임약 먹어도 난임 안 된다며 근데 AMH는 난임하고 연관이 있다며 그럼 피임약 먹으면 난임 되는 거 맞네?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정말 난임에 영향을 줄까요? 실제보다 좀 낮게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AMH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서요 그렇죠. 약을 끊고 나면 원래대로 나옵니다 그거는 굉장히 예민한 거를 검사를 해서 오차가 꽤 커요. 검사법이나 장비에 따른 차이도 조금 있고 또 검사 자체가 오차가 있어서 피 하나 뽑은 거 두 통으로 분리해가지고 검사해도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충격이네요. 다른 검사들도 세상의 모든 검사가 오차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거다. 가끔 나 작년에는 뭐 AMH 1.1 나왔는데 올해는 1.3 나왔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는데 그거는 검사 오차죠. 실제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작년 검사가 실제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올해 검사가 실제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디야? 완전 맞아. 좋지. 한 해 잘 살았다. 완전 이런 좋지. 거. 그렇죠. 올해 내가 건강하게 잘 산 거지.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했을 때 뭐 나이대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나는 고 결론 결과를 받았던 분은 어떤 주기로 몇 년마다 몇 개월마다 해야 될까요? 고령 임신의 기준이 만 35세잖아요. 실제로 자연 임신 성공률을 봤을 때 만 35세의 임신율이 20대 초반에 딱 반토막 나요. 한 달에 한 25%쯤 임신율 되는 게 15% 미만이 되거든요. 만 35세. 그래서 35세 이후에는 보통 1년에 한 번쯤 하시라 그러고요. 만약 그 이전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 아무런 증상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 결과가 나쁘면 선생님들이 레벨을 보시면서 주기를 정해드릴 것 같아요. 이게 일괄적으로 뭐 몇 이하는 뭐 이렇게 봐라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사실 그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이게 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또 병원 와서 검사하기 어려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늘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제 만 35세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나이는 깡패다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만 35세 이후에도 임신 잘 하시는 분들도 잘 그냥.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너무 과도하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저희 영상을 보시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다 너무 떨고 오시거든요. 만 35세인데 자기 어떡하냐. 임신 안 되면 시도해보기도 전에. 선생님이야 이제 난임 환자들만 메인으로 보시니까 또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아 정답. 안전하게. 정답. 전에 왔을 때 되게 긴장하고 왔던 기억이 난다. 지금 좀 괜찮으세요? 그렇죠. 그냥 다들 놀러 오시는 느낌이라 요새 점점 더 그러지 않아요? 네 다들 그냥 중요한 얘기랑 안 중요한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네. 다나선에서 모니터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얘를 메인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혼나면서 아니요 아니 저희를 보셔도 돼요.